Happy La La Life. 추워 죽겠고요. 저희 기차는 6분 남았고요. 조금 쫄리지만요. 온양온천역은 예쁩니다. 파란 불 테라. 미나, 몇 분 남았어? 2분? 타임어택 인간이다. 오. 진짜 아직 오지도 않았어. 아, 너무 추워. 추워. 서해 금빛 6분에 옵니다. 와, 너무 좋은데? 대박이다. 야, 너무 따뜻해. 대박이야. 딸마르실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진짜 너무 너무 바닥이 따뜻하고 이렇게 복도입니다. 나 좀 누워볼게. 누워. 브레이크 댄스 하세요. 이거 눈 올 때 너무 예쁘겠다. 양말 좀 벗어도 될까? 어, 당연하지. 바닥까지. 저희는 튀김이랑 김밥이랑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밥을 좀 먹겠습니다.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네 캐리어 위에서 먹는 거 어때? 어? 어, 그럴까? 어. 식탁. 좋아. 엎어 튀어봐. 야, 김밥도 맛있다. 그러니까 서해 금빛 열차가 온돌마르실이 8개인가 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전쟁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그것도 PC 버전으로만 되거든요. 핸드폰 버전은 안 돼요. 그래서 PC 버전으로 아침 7시에 예약을 해야 되고 온돌마르실 체크를 꼭 해야 되고요. 3인 이상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쉽다. 뭔가 한 시간 반밖에 안 탄다. 그치. 극강의 좌우대칭이다. 보여? 오늘 자다야 되네. 나 아까 자졌었는데? 잠갔어? 잠갔었어. 진짜? 왜 열려? 이거 뭐야? 그 사람은 아니지. 아니, 언니. 어? 눈 엄청 내렸어. 맞아. 하나는 맨날 눈이 많이 내려. 저 지하철이야? 지하철 타기 위해서 저 눈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지하철인데 건너편은 눈이 다 쌓여있어. 잘 먹었다. 잘 먹었다. 하지만 끝난 줄 알았지. 우린 꽈배기도 있어요. 맞아, 나 꽈배기도 먹어야 돼. 꽈배기가 있어요. 꽈배기도 3개를 산 게 아니에요. 우와. 꽈배기도 아무거나 3개 산 게 아니고요. 한 봉지를 샀어요. 아, 꽈배기 맛있다. 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뜨뜻해. 반복법 다르다 하면 연결성 10도일 뻔 있다. 나 연결성 10도일 없어. 야, 천국이다. 허리가 지져져, 허리가.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허리가 아팠거든요. 지지니까 살 것 같아. 야, 너 누워봐, 빨리 여기. 진짜. 안 돼, 나. 연리성 심도염 있어. 10도 그래서 나한테 말한 거였구나. 야, 여기 3호차에 카페랑 주교할 수 있는 데 있대. 아, 진짜? 갔다 오자. 지금? 지금은 누군지. 나 지금 자세 잡았거든.
조금만 있어봐. 알았어. 아니 왜 반대로 누우시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해야 되거든요. 아 네. 나 혼자라도 찍고 오겠어. 너무 궁금해서 못 누워있겠어. 가까워. 너 여기 있어. 신발에 빼서 신고. 신발. 팔고 있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요. 원래 여기가 조교 카페라고 했는데 지금 조교 카페는 사라진 것 같고 그냥 일반 뭐 카페나 아니면 사람들 뭐 식사하고 그런 데로 바뀐 것 같아요. 어? 엎어질 뻔했다. 일반 기차들보다는 훨씬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안 엎어지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흔들리죠. 역대급 흔들리는 열차. 그러면 좀 자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수원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주차해둔 높이 차이가 큽니다. 아까 내릴까 말까 하더니만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쇼크를 잡고 있어서요? 제가 백호예요 거의. 그 전기장판 틀어놨을 때 백호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타봤는데 여기에 가장 큰 악마는 점은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불이 너무 맑아요. 불이 진짜 눈 실망한 거 같아요. 아, 내 눈! 그거 말고는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대 같은 거 하나 가져오시면 딱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일반 열차 가격에다가 온돌씬을 사용하면 3만 원을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 3명 이상 예약을 했을 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명이지만 3인표를 끊고 거기다가 3만 원 추가해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 호선에 따라서 갈 일이 있으면 진짜 무조건 저는 이거 탈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일단 기차 타면 원래 좀 피곤하잖아요. 앉아서 쉬어도. 따뜻하니까 진짜 여기서 힐링하는 기분? 힐링 기차 여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서해금빈 열차 노선을 좀 알려드릴게요. 용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영등포. 와 영등포 사시는 분들 진짜 부럽다. 집 앞에서 탈 수 있네요. 그래서 용산, 영등포, 수원, 익산까지 갑니다. 와 익산. 익산 갈 때 이거 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추천. 다음에는 이거 타고 익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 친구는 뭐 완전 기절했습니다. 기절. 발만 보여. 꼭 한번 타보세요. 이거 되게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애기들이랑 같이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간감은요 편하게 누워서 가려면 두 명이 딱인 것 같고요. 끼워 타거나 하면은 네 명까지는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좁습니다. 참고하시고 서해금빛 열차 추천드려요. 빠이빠이. 다시 잘 거야. 잘 주무셨어요? 끊임없이 잠만 주무시던데. 저랑 같이 콘텐츠 찍어주신다면서요. 아, 네, 저는 너무 졸려. 기차 최고예요. 그쵸. 강추 드리겠다, 강추. 바로 기절 기차. 애기들이 옆에서 울던지 말던지 그냥 기절. 모자 한번 보여주세요. 귀엽거든요. 어, 귀여워요. 어디 건가요? 휴먼 메이드요. 인간이 만든. 와, 예쁘다. 그러면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히비스커스 티 시켰고요. 친구는 청귤차. 청귤차. 그리고 여기는 딸기 크레페 케이크 유명하다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한 입 먹어봤는데. 한 입 먹고 카메라 켰거든요.
자체 모자이크. 이거 나가세요? 느낌 봤네. Every day, new day, happy day, happy la la life.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미니 미니의